요게 저기 저 아버님 폭탄 드니까 꼭 눈으로 따야 돼요. 꼭 눈으로 따야 돼요. 예, 이렇게 해서. 예. 소주가 독하니까 맥주로 희석을 해가지고. 아이고, 뭐 맥주도 요 반만큼. 네, 반만큼만. 제가 한 잔 먹겠습니다. 네. 예. 그만 이제. 아니 네. 이제 저는 끝났고 이제 제가 조제는 한 잔씩 해드려야죠. 그렇죠. 제가 마시겠습니다. 네. 성공적으로 한번. 어시야. 깜짝 놀랐네. 실패인가요? 자격증 있어야 되죠. 아 이게 참. 보니까 폭탄주에는 다들 초보 수준들이 아닌가. 남서장도 손맛 빼고는 다 좋아요. 착하고 좋아요. 저건 정상이야. 조심하세요. 깨지는 게 정상이야. 정상인 거죠? 네. 안 깨지게 먹는 그 술집에 돈을 얼마나 갖다 주시겠어요? 맞아요. 그걸 제가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야지요. 맞아요. 장모님 다 드셨죠 이제? 다 먹었느냐고? 네. 다 먹었어 이제. 배부르시죠? 그럼 어쩌라, 네. 어쩌라고? 아니 이제 배를 부르니까 어. 냉정하게 여긴 사이를 원하시던 연예인들 다 만났어요. 네. 그죠? 어. 네. 솔직하게 본 느낌인데 장모님 잘생긴 사람 좋아하잖아. 어,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사실 그 되게 힘들잖아요.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모이기가. 그래서 오늘 조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는 인기 투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는 들 수가 없습니다. 그 투표는 딱 한 번, 한 번만 줄 수 있어요.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피부과 의사예요. 일단 저를 사이로 뽑아주시면 피부를 10년 젊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. 10년. 그 다음에 저를 또 사이로 뽑아주시면 절대로 이렇게 청소, 빨래, 설거지 이런 것들을 따님이 안 하셔도 돼요. 제가 다 할 수 있어요. 이게 과장된 공약이 아니라. 네, 시간 초과됐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너무 길어요. 너무 길어요. 너무 길어요. 너무 길어요. 아, 네, 너무 길어요. 네, 남정현입니다. 저는 저 건강검진은 그 제가 꼬박꼬박 챙겨서 잘 모시겠습니다. 그리고 영양제도 드리고요. 네, 그리고 저는 술 싫어합니다. 그리고 저는 술 싫어합니다. 네. 꼭 썼으면 가고. 네. 아주 착실한 남편, 와이프만 전화가 하면 집에 들어가는 남데렐라 기호 2번입니다. 와 남데렐라, 네. 기호 2번 남데렐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아, 조소방은 앉아서 해야 돼. 서서 하는 게. 네, 앉으실게요. 3명 조연아입니다. 3명 조연아입니다. 사위보다는 아들 같은 존재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텐데 아들 같다고 해서 TV 보면서 발을 올리거나 아들 같다고 해서 어머님이 드라마 보는데 뉴스를 틀거나 뭐 그런 짓은 절대로 안 합니다. 네, 그런 짓은 절대로 안 하고요. 저는 짧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 어머님들이라고 이제 부르지 않고 저를 뽑아주신다면 다 누나라고 부르겠습니다. 왜냐면 보톡스를 이용해서 젊어질 수는 있겠지만 마음으로도 젊어지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다 모든 누나들과 함께 이제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모실 수 있는 차가 벤이라고 있습니다. 쉽게 탈 수 없는 이 그건데 전국을 모시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회입니다.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그대가 보내준 장미 한 송이 이별의 선물로 어머니 화이팅! 가세가 더 찬! 가세가 더 찬! 장미 한 송이 장미 장미 가세가 더 찬! 하지만 오늘은 예쁘지 않네. 아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눈을 다 감아주시고요. 자, 함서방이 마음에 들고 내 사위 같다. 아, 정말 내 사위로 삼고 싶다. 탐난다. 하나, 둘, 셋. 손을 들어주세요. 아무도 안 든다. 저는 얘기해주시면 안 돼요. 제 누가 보다도 얘기해주시면 안 돼요. 그래서 변서방. 저는 또 응원가도 있죠. 똥떨어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. 왜 비행기 들어가시죠? 야 잠깐만 누나가 이렇게 웃으면 해도 돼. 손을 들어주세요. 하나 둘 셋. 조서방이 마음에 든다. 손을 들어주세요. 김치국 마시기 없습니다. 이 손소방 내 사이였으면 좋겠다. 손을 들어주세요.
하나 둘 셋. 아, 저 남서방이 내 사위였으면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주세요.